자, LOL 캐스파컵 2017. 자, 오늘은 4강 대결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게임 전문가 김동규 씨, 클템 이현우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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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4강 하루에 끝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런 SK를 대표하는 네 팀이 4강 대진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삼성과 KT 로스터 그리고 SKT와 롱주가 맞붙게 되는데, 스토리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치열한 경기 예상해 봅니다. 그렇죠. 뭐 네. 썸머 그 막판부터 시작해서 롱주까지 아주 사연 많은 팀들이 딱 그 네 팀 좀 꼽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팀들이 네. 이렇게 하루 만에 경기를 치른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 이 네 팀이 그냥 예. 일반 경기도 아니라 다전제로 네 팀이 이런 방식은 없잖아요. 보통 네. 하루씩 다 배당받는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뭐 아 우리가 앞 팀이에요. 뭐 이런 이런 짬밥이 아니거든요. 이 팀들은 이상이. 네, 그렇죠. 네, 뒷 스케줄 없는 팀, 앞 스케줄을 뭐 기다려야 되는 그런 팀들이 아니잖아요. 다전제 할 때 이 팀들은. 전 세계 탑 5를 뽑아도 이 네 팀은 그 안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은. 굉장히 아, 세계 최고의 5? 하나는 어디에 그럼? 뭐 어느 여유, 지역의 대표팀 정도는 네. 여유는 중국에 그래도 뭐. 한 자리 정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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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하나 남겨둬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준비된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자, 이제 진행이 쫙쫙 됩니다. 오늘 삼성과 KT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롱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KT가 갚아야 될 게 더 많긴 합니다. 사실 네. 그동안에는 완전 진짜 거의 극상성이었는데 뭐 역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 삼성이 세계 최고의 팀 모든 영광을 지금 다 누리고 그렇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렇죠. KT 깬 거부터 시작해서 롤드컵 결승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출발이었죠. 출발이죠.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 매치업에 대한 부담감이 KT 로스터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네. KT가 오히려 갚아줄 게 많고 좀 씩씩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양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멋진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경기는 다릅니다만 멤버는 똑같습니다. 바뀌어서 이번에 뭐 그렇지 이런 얘기가 아니 진짜 똑같아요. 자, 그러면 경기는 양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입니다. 네, 삼성 뭐 롤드컵을 우승했다 그래서 좀 약해지지 않을까, 혹시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유 있게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나가고 있고, 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팀 입장에서 좋은, 이제, 이슈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또 달려나가야 될 텐데, 하루 선수가 1세트에는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MC 선수로 교체돼도 이상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팀적으로 이제 더 가다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네. 공식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삼성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유정의 비기도 하겠고요. 자, 예방산 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삼성한테 져서 롤드컵 못 갔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KT 롤스터입니다. 네, KT 롤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 상대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고 맺힌 것도 많을 거예요.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풀어야죠. 어쨌든 단기 토너먼트고 상대를 꺾으면 이제 결승에 당당하게 진출하고 상대에게 또 어떤 데미지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KT 롤스터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는 이만한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포대게 당했는데 이번 캐스파컵에서만큼은 우리가 갚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삼성은 KT를 잡으면서 기쁨 시작이었고 결국 그렇죠. KT는 삼성한테 지면서 고통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고통. 많은 팬분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지만 뭐 4대 천왕, 4황 뭐 이렇게 네 팀이 불리고 있는데 KT만 지금 타이틀이 없어요. 다들 한 자리씩 가져갔는데 뭐 스프링 우승, 뭐 서머 우승, 롤드컵 우승. 그러면 KT도 캐스파 우승, 캐스파컵 우승은 한 자리 좀 가져가자 얘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뒤에 또 내년 스프링 서머 또 롤드컵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MSL가 될 수도 있고 제이스 벤 스맵이 썼을 때 부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스맵이 제이스 성적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약간 스플릿 챔피언을 활용하다가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재 메타에 어울리는 픽이다라는 평가를 삼성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즈리얼 벤은 뭐 레드 진영에서 기본 벤으로 자리를 잡았죠. 제라스까지. 그리고 또 제이스가 티어가 올라간 이유가 저런 뭐 제라스, 바루스, 아지르 이런 챔피언들과 궁합이 또 잘 맞고 포킹 메타에 걸맞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칼리스타는 계속해서 열리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견제형 챔피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꼭 칼리스타뿐만 아니라 뭐 트리스타나라든가 케이틀린, 뭐 자야 이런 친구들도 계속해서 좀 티어가 떨어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물론 승리한 케이스도 있긴 있지만 칼리스타는 뭐 열린 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약간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세주아니 티어가 올라가는데 스코어 선수는 그라가스도 또 보여준 적이 있죠. 그리고 또 미스포춘 살면 미스포춘 선픽한 다음에 원딜 혹은 서폿으로 활용 심리전을 걸 것 같은데요. 네, 그 선택이 최근까지는 가장 핫했죠. 네, 삼성이면 더 그게 또 임팩트 있게 가죠. 뭐 세주아니도 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네.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러면 보통 바루스는 또 가져와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다 같이 주면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서 스코어는 그라가스를 또 여전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구도에서 한번 꺼내들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최근에 스코어 선수의 그렇죠. 카직스 전적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경기를 왜 준비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8승 4패 진짜 솔로랭크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연습했었는데 이렇게 좀 과감하게 꺼내드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카직스는 사실 여전히 솔로랭크에서 꽤 핫한 챔프고 특히 이제 프로게이머 선수들 중에서 좀 공격적인 선수들이 계속 선호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제 많은 분들 입장에서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옵저만하지 말고 이제 들어가줘야죠. 네. 카직스가 아지르 크라운이 아지르를 꺼내들었고요. 아지르 현재 티어가 굉장히 높죠. 네. 선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제라스 없으면 카운터도 안 맞는다. 그리고 역시 그러니까 원딜 쪽은 그런 스킬 기반 원딜끼리 서로 그냥 나눠 갖는 분위기예요. 롤드컵 이후로 조금 드물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챔피언의 좀 능력치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덮어준다 컨셉으로 네. 가려나 싶었는데 네. 아니네요. 네. 제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선픽하기에 나르가 제일 역시 무난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스맵이 나르를 꺼내들었고 여기서 이제 나르 픽이 의미를 더 크게 갖기 위한 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이제 정글 쪽 저격을 더 들어가는 건데 마오카이 같은 거는 커트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캐넨도 역시 뭐 나르 상대로 또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캐넨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탑 캐넨 저격인 건데 그렇죠. 서포 캐넨은 아니고요. 최근에 스맵 선수가 멋진 활약을 하면서 네. 이슈가 됐었는데 큐베도 또 캐넨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죠. 다음으로 레오나 진과 미스포춘 상대로 이제 6렙만 찍으면 언제든 위협을 넣을 수 있는 챔피언 견제했네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탑쪽 이제 든든한 탱커 쪽을 저격을 더 들어가 있지 원하는 만큼 견제가 안 됐을 때 좀 부담이 된다면 이 정도 한 장을 이제 하루한테 더 썼네요. 하루라면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글 구도에서 이제 뭐 리신 앨리스 쪽이 티어가 좀 올라가는데 랭가 카직스도 나왔으면 참 볼만 했겠네요. 그렇죠. 벤이 되긴 했지만 그리고 단단한 알리까지 마지막으로 잘랐습니다. 삼성 라인전에서는 좀 고생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한타로 가게 됐을 때는 확실히 좀 강점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상대가 쏟아내는 폭딜 조합이잖아요. 바텀에서는 일단 궁극기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걸 또 파리게 무적으로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한타 때도 큰 변수를 만들 수 있죠. 하루가 리신을 한번 보여주나요? 어쨌든 이런 구도에서 리신은 그러니까 언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네. 마오카이나 쉔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온다면 굉장히 무난합니다. 밸런스도 괜찮고 저는 마오카이를 사실 KT가 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픽을 했네요. 삼성이 잘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서 좀 능동적으로 플레이할 생각이라면 역시 아지르 상대로 뭐 르블랑 이런 픽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많이 나오는 픽 중 하나죠. 네. 베이가요? 예. 네. 이것도 선수들이 조커 카드네요. 카드로 좀 연구 중인 카드 중 하나예요. 물론 지금 중요한 순간에 또 확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놀랍네요. 어떻게 보면 KT가 좀 작정을 하고 지금 벤픽을 구성했다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카직스도 그렇고 베이가도 그렇고 이런 변수를 통해서 삼성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막 변수뿐만 아니라 메타상으로나 상대 라인업하고 비교해봐도 이거는 삼성이 무난하게 그냥 이제 예상할 만한 카드들을 구성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다 흔들릴 가능성이 꽤 높아졌네요. 아, 그렇죠. 깜짝 카드를 두 개라는 리스크 있는 카직스와 베이가를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이가에 네. 대해서도 이제 연습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다들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계정에서 톤 선수가 활용하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약간 필살기성 픽으로 꺼내 들었네요. 안정감은 분명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제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치 구도가 상대가 원하는 구도로 만들어졌을 때 힘을 받는 챔피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챔피언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픽으로 등장한 만큼 픽의 이유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나 녹이는 것 역시. 아무튼 KT 준비 많이 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거 상체 쪽에서 특히 좀 휘둘릴 가능성이 올라간 건데 그냥 본인들이 했듯이 단단하게 끌고 가면은 결국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승기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탑과 아웃카이 그리고 미드 안지는 있는데요. 요즘 바텀 누구한테도 안지는 그런 듀오도 있고요.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양팀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함께 해보시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블루고리오 KT가 레드로 플레이합니다. 1세트 처음 이제 초반 라인전부터 엄청나게 힘을 주지 않는 이제 라이너의 경우는 봉인 풀린 주문서가 또 굉장히 잘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베이가도 약간 말자 느낌으로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좀 버텨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환사 주문 바꿔 껴주면서 중후반을 바라보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결국 그 나서스와 더불어서 파밍형 그 왕경 챔피언의 뭐 거의 투탑이라고 불리고 있는 챔프 중 하나죠. 예전에 또 아즈르 상대로 정확한 경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베이가가 원래 연구된 지는 좀 오래된 카드라서 맞습니다. 아즈르 상대로 나와서 뭐 궁극기 한 방에 아즈르 터트리고 이런 장면도 네. 좀 기억에 나거든요. 그렇죠. 태초의 폭발 그 엄청나게 큰 투사체가 아즈르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연습 데이터를 살펴보면 뭐 이제 봉인 풀린 주문서 들고도 연습을 했었고요. 뭐 유성도 이제 활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파밍형 챔프 다운 봉인 풀린 주문서 활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스코어 폰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안정감 있는 그런 조합으로 경기 임합니다. 1세트.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도는 좀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일단 바텀이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도가 당분간 나올 거고요. 뭐 상대가 갱킹 네. 혹은 슈퍼플레이 뭐 이쪽에 실수 그런 것만 없다면 계속 때리긴 할 거예요. 근데 상체 쪽이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상대가 탑정글 중심으로 강하게 압박을 한다든가 뭐 베이가의 변수를 통해서 아즈르가 뭐 죽기라도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좀 무섭기 때문에 괜히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겠죠.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파괴력은 강해집니다. 네. 아 유리한 바텀, 밀어붙일 바텀. 그럼 거기서 뭔가 포인트를 따내야죠. 구체적으로. 나서스 스택 예. 쌓듯이 베이가도 그런 스택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파밍형 챔프, 왕기형 챔프의 어떤 대표 주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분명한 건 안정감 있는 픽은 아니에요. 상대 이제 AP 챔프를 카운터 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파괴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에 꽁꽁 묶여 있으면서 결국 계속 파밍하는 구도가 나왔을 때 KT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좀 긍정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바텀 라인의 구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스럽고요. 그것도 한 발에 드론 맞았으면 억소리가 났겠네요. 최소한의 체력 관리는 계속 해놔야 되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밀릴 때 밀리더라도 다이브를 당하면 안 되겠죠. KT 바텀은 역시 네. 많이 맞으면 진짜 각 나옵니다. 특히 바텀
리신과 카리스 모두 감전을 들었고 순간 팍들이 파괴력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성공권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위치 파악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답정 한번 쓱 쳐다보나요? 나인은 거 같은데요. 갱강 나온 거. 나인이 네. 엄청 좋고 메가나르 타이밍에다가 이거는 예. 받아들이고 있네요. 네. 죽었죠? 자, 벽에 뭐라 어떻게 죽일까? 퍼블. 네. 아주 깔끔하게. 예. 큐베가 바로 포기할 만큼 자, 킬각을 잘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석적인 타이밍에 갱킹을 찔렀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뒤늦은 갱킹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4렙이었어요. 4렙. 예. 4렙 찍고 가는 갱킹으로 유효타를 날리면 정글러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완벽한 상황이 없죠. 정글링은 정글링대로 다 했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바텀에서는 지금 나인전 구도가 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신의 바텀 무빙 하는 것만 해도 살짝 위협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탑쪽 CS 차이가 네. 좀 나요. 현재 네. 38대 23. 네. 그리고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캐리라인이 데미지를 입는 것과 탱커가 피해를 입는 건 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마오 아닙니까? 네. 주변에 막 이렇게 변명거리가 많은 게 실질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번 이제 캐스파컵을 시작으로 계속 라이브 버전에서도 다른 패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패치도 계속 나오겠지만 적어도 지금 버전에서는 이런 미스포춘 같은 픽이 티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포춘과 제라스 결국 이 두 개의 픽들이 수합도 가능한 데다가 일단 가져오면 라인전에서도 너무 강하고 원딜은 뭐 바루스, 진, 뭐 애쉬 서로 뭐 호환되면서 약간씩 네. 뭐 다르게 쓸 수 있겠지만 서포터 강한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 진정한 힘.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바텀 라인전은 뭐 7R이 서포터의 역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더 커진 느낌이 있죠. 네. 워낙 딜이 살벌한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고. 베이가의 핵심 중 하나라면 역시 또 저 투기장처럼 생긴 사건의 지평선이 당하는 입장에서 참 굉장히 까다로운 스킬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정말. 네. 위치를 제약하는 그런 스킬인데 어쨌든 하도 판정이 좋고 빨라서 한번 너프를 먹긴 먹었어요. 캐스팅 시간도 좀 생기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탑에서 킬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바텀 약간 수세고 미드도 이제 베이가가 뭐 대표적으로 완기형 챔피언들이 다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라인전이 강한 건 아니에요. 또 아지르 상대로 CS가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 또 한 방에 그래서 갚아줄 수 있다? 이런 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아지르 대처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몸으로 그리고 베이가는 스킬로 어떻게 묶어보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오, 아직 5렙이라서 이게 참 의미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탑에서 갱을 성공했는데 6렙을 또 먼저 찍었어요. 스코어가 그래서 발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좀 힘든 라인에 이렇게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뭐 저희도 계속 강조했지만 결국 바텀 쪽에서 무난하게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스폰탑을 먼저 깨도 되고요. 꼭 킬을 못 내더라도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진과 미스포춘이 타격을 입지 않는 선이라도 좀 봐줘야 돼요. 팀원들. 상대가 놀이 포인트도 이쪽이 거의 명확하거든요. 아니면 KT는 뭐 탑을 아예 더 망가뜨리든가. 둘 다 근거 있는 말씀입니다. 흥한 탑 아니면 조금 거둘 필요가 있는 바텀 봐주느냐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미드도 쓱 한번 지나가 봐주는 거고요. KT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그럭저럭 바텀이 잘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할지. 만약에 그럭저럭 잘 버텨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포탑이 반피인데 그렇다면 좀 예 뭐 베이커의 파괴력도 한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기대되는 면이 꽤 있죠. 바람 드래곤 하루가 솔로잉을 하고 있는데 뭐 무난하게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KT가 제 생각에는 미드바텀 주도권이 없으니까 이거 주는 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그렇죠. 연결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2대2 구도에서 그냥 라인전이 끝나버리면 그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사실 잘 버텼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우. 무난히 밀리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되면. 그니까 데프트도 대응사격을 하려고 작정해서 세팅을 해온 거예요. 같이 또 요즘 유행하는 폭풍바로 한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포 차이가 저쪽은 둘이 쏘고 이쪽은 한 명만 쏘는 상황에서 결국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망치대 총인데 쌍권총이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달라붙기만 하면 쓸어버린다 이런 생각은 있겠지만 그러면 구도를 만들어야겠죠. 붙게 하게 아니 레인지가 레인지 어떻게 붙게 하겠습니까. 오 카직스 베이가 여차하면 탈이 6렙이긴 한데 4배 정도 했고요. 나르가 아직 아이템이 뭐 엄청 나온 건 아니라서 탈익이 약간 빠진 사이에 자 스코어 대기 중 한번 달려드나요? 혼자서 달려들기에는 좀 많이 무섭긴 하네요. 동료들 너무 중심이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렬까지 쓰면 안 끝났어요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탈익 무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탑을 깨려고 하는 것 같죠? 한번 좀 더 그리고 탑의 포탑은 지금 어쨌든 좀 건재하고요. 마오카 입장에서 자 바텀은 계속 상황 진행 중입니다. 정글러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결국 상황을 정리하면 탈익이 약간 빠졌던 틈을 삼성이 굉장히 잘 노렸고 데프트가 그 와중에 잘 피한 건 맞지만 연달아 이어지는 막 포격들 상황에서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네요. 전멸 쓰면서 앞장서서 막 포장이 사격을 해야 됐는데요. 이런 거라도 크게 베이가 누가 한번 들어보나요? 전멸이 약간 빠졌었는데 공인 풀린 주문서로 순간 이동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온 건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도망가면 완전 짱이죠. 이게 지금 악재가 거의 곱하기 3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거 도망 루트가 아니라 상대편 공성 루트예요. 그렇죠. 미드가 뻥 뚫려서 이게 미드가 깨지네요. 진짜 엄청난 스노우볼이네요. 삼성의 단단한 운영에 지금 KT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나르도 그렇고 뭐 카직스도 그렇고 근데 그게 탑에서 한번 효과를 보기는 했지만 미드라인전은 어쨌든 아직은 좀 더 편하고 바텀에서는 오히려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이 큰 득점을 했습니다. 그쵸. 급하니까 골키퍼까지 공격 그 가다마다 그냥 골문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득이 절실한 상황인데 뭐 가는 데마다 상대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어서 지금 딱 온이 되긴 했는데 저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죠. 괜히 카디스가 파고들었는데 막 살상년이 발목 끼고 그래서 상대가 데려가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나 절실은 해요.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실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완벽히 설계한 게 아니라 부랴부랴 막 이렇게 대처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게 이제 삼성한테 더 막히는 느낌이고 마음만 급한 거죠. 그러니까 미드 막 열어주고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줬겠습니까. KT 입장에서는 베이가만큼이나 중요한 챔피언이 나르인 것 같아요. 나르가 계속 무난하게 성장하면서 이제 스플릿 주도권을 확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마우카이가 인데스이기는 해도 어쨌든 다른 라이너들이 좀 잘해주고 있어서 게다가 라인전이 끝난 상황이라 샌드위치! 아이 또 도망 잘 가요. 그리고 살짝 이제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엉켜서 자 나름 구도는 딱 샌드위치였었는데 크라운즈가 쏙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르 쪽은 당연히 이제 삼성도 라인을 바꿔가면서 압박 동시에 협곡의 전령도 노리는 구도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주도권은 다 삼성한테 그냥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KT 입장에서는 좀 얻어맞으면서 그리고 교환을 하면서 본인들 조합의 강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저는 그냥 시간이 좀
흘러야 더 드러날 것 같거든요. 당장은 뭐 조합의 강점을 엄청나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나루도 당장 싸움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카직스도 구도만 나오면 좋을 텐데 상대가 또 시야장악의 괴물들이라서 다 걸리면 카직스도 딱히 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베이가도 또 시간 더 필요하고요. 네. 카릭도 그냥 정식한타 해서 좋은 거지 막상 할 거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맞아야죠. 네. 계속 맞고 있습니다. 네. 1차 타워 싹 깎였죠. 거기 2차 타워 공략할 수 있는 전력까지 준비합니다. 삼성 교환은 교환인데 지금 완전 뭐 네, 동등한 교환은 네. 못해요. 물론 포탑 공략 차이만큼 파괴되었습니다. 골드가 벌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탑에서 CS 격차가 꽤 나고 네.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궁금하네요. 네. KT의 노림수가 언제 발휘될지. 일단 지금 당장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삼성이 지금 라인전을 어쨌든 바텀 라인전을 이겼고 탑쪽 공략도 먼저 했잖아요. 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뭉칠 텐데 뭉쳐서 이제 아지르 진 미스포춘이 힘을 쓰려고 할 텐데 그 타이밍에 깜짝 이니시 베이가의 폭딜 날의 순간이동 그 스플릿 하다가 순간이동 활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니까 베이가의 그 폭발적인 존재감 진짜 태초의 폭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삼성이 무난하게 오브젝트 관리 주도권도 다 가져왔겠다? 좀 유리하게 계속 경기를 예.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확실히 드래곤을 의식해서 다시 탑라이너들이 탑에 가 있는 모습인데 저 상황에서는 마오카이가 지금 나르를 아예 못 막긴 해요. 나르가 아이템 세팅도 됐고 레드를 네. 두른 상태고 탑을 견제하는 건데 그러면은 삼성이 본대 쪽에서 오히려 좀 뭔가 압박을 넣어서 상대 나르를 이제 소환하든가 네. 5대5 한타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맞춰 들어가는데요. 네. 나르가 뭔가를 준비하면 마오카이 공략이 쉽지 않을 테고요. 타워도 마찬가지. 진영상 지금 KT가 마오카이 위험해요. 이건 네. 일단 무난하게 먹을 것 같고요. 오, 예, 예. 이게 레드 나르에다가 7계약 레드끼 나왔고 마오카이가 방템 세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너무 아픕니다 이건. 동료들이 그래서 본대 쪽과 스플릿 쪽에서 KT가 어쨌든 다 같이 이거는 꽤 기분을 냈던 네. 장면이고요. 그렇죠. 킹이 몇 번 잘 들어갔던 게 아주 유효했죠.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주도권은 삼성한테 여전히 있고 협곡의 전략을 들고 있다는 변수도 있지만 그래도 KT가 포탑 차이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그리고 라인전에서 좀 고생했다는 걸 고려하면 힘 정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불리하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베이가의 활약상이 잘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나르도 지금 원코어 완성시켰고 상대 압박하고 있으니까 아까 같은 그 드래곤 지역에서의 포지셔닝 그 상황에서 삼성이 조금 무리하게 밀고 나왔으면 순간적으로 그 폭들이 갖는 변수 때문에 삼성이 큰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넘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탑 숫자 차이에 비해서 골드 차이는 별로 안 나니까 KT도 계속 노림수를 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약간의 좀 부진 네. 정도입니다. 물론 뭐 카직스의 뭐 플레이 부담도 조금 증가할 것 같고 뭐 그렇긴 해도 카직스가 어쨌든 뭐 진화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포킹에서 대치 구도에서 또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플레이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대 서폿은 서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타 견적을 내는 데 있어서 아예 다른 역할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미스포츠는 드락사이까지 들고 있고요. 좀 더 지나면 진짜 뭐 진이 서폿의 느낌이 더 들 정도인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아 성공 뽑고 전력도 쓰면서 자 미드 2차 내놔. 굉장히 쿨하죠. 네. 마오카이도 궁 쓰고 아래에서 눈치 보고 있어요. 부패사슬 안 들어갔어요. 네. 이런 구도에서 부패사슬 들어가면서 싸움이 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파고들면서 자, 크라운이! 크라운 무빙! 예. 와. 크라운 무빙 기가 막혔네요. 예. 이거 안에서 원 안에도 요리요리 요리조리 와 저거 맞았으면은 좀 확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벨트를 먼저 올리는 선택을 했거든요. 베이가 그래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만 조금 아쉽겠네요. 아, 저건 진짜 날카로운 노림수였는데 크라운이 무빙으로 잘 회피했습니다. 네.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겠죠. KT 무피하게 상대는 롤드컵 무슨 팀입니다. 지간에 어쨌든 예. KT가 그래도 좀 위협적인 수를 계속 들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추기 시작하니까 네. 확실히 달라지네요. 싸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아직 순진하게 탑에 가다가
지금 여기서 이거 잡히면은 얘기가 확 달라지죠. 이제. 네, 도망가나 보자. 아직 한 번 더 타워. 폰이 막고 있는 건 초시계 때문에 본인이 어그로 네. 끌어준 거고요. 네. 그렇죠. 가능하니까. 야, 자 크라운 끊고 결국 가져가려고 했던 탑도 이제 밀 준비. 그러면 미드 쪽에서 이 나르라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예, 네, 이게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자, 나는데 그런데 밀어버리고 오히려 역습, 역습! 앞에는 스멜이 묶어주고요. 오히려 들어온 상대를 같이 뭔가 받아서 벽에다가 네. 이제 한 명 더! 그렇죠. 네. 시너지 내면서 폭딜로 녹였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는 KT가 한결 많이 편해진 네. 느낌이 들었죠. 석권을 냈잖아요. 약간의 격차입니다만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뒤집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뒤집어 나가는 상황이에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아지를 끊었죠. 그리고 나르가 성장 더했죠. 아, 경기 운영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을 잘 가져왔어요. 리신이 뭐 궁극기라도 쓰면서 네. 어떻게 했다면 충분히 위협을 더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터트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베이가는 어쨌든 데스가 없고 계속 이제 그가 중첩을 쌓고 있고요. 저렇게 되면 그냥 아차하는 순간 한 방에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네. 수 있어서 카딕스 킬 하나 더 추가. 킬은 3대 0입니다. 결국 서로 죽창 메타라는 게 계속 강조하시지만 뭐 베이가든 카직스든 이런 뭐 바로스든 뭐 지금 삼성의 챔프들도 그렇고 먼저 잘 때리는 쪽이 그럼 다 녹일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우선권에 있어서 네. 서로 스킬을 주고받는데 KT 쪽의 포킹이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잘 네. 들어가요. 보면. 그렇죠. 데프트의 바로스가 아까부터 계속 상대 체력을 잘 깎고 있어요. 네. 방금 유효타하게 딱 삼성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피가 깎였죠. 더군다나 서로 이제 스킬 몇 대씩 주고받는다고 예. 하더라도 이쪽은 탈익이 있는데 삼성은 체력 회복 수단이 지금 없고요. 예. 시간 지나면 결국 한타 구도로 네. 넘어가고 그러면 맞다가 힘냅니다. 탈익으로. 그래서 포탑 공략을 먼저 당했고 계속 끌려다니는 그림이 나올 뻔했었던 상황에서 킬을 다수 기록했고 묶어야죠! 진! 아웃이죠! 한방이죠. 폰이 위에서 같이 보고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데프트의 부패 사슬이 또 날카롭게 들어갔던 네. 게 유효타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 입장에서도 여유가 사라지고 있죠. 캐리라인들 지금 다 아픕니다. 네. 여유는 없고 지금 이제 좀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 소환사슬은 못 쓰고 터지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보면. 네. 지평가 밖으로 빠져! 그리고 예. CC도 아주 위협적. 한 번 더. 폰이 막고 있죠. 초시계. 예. 초시계. 예. 그렇죠. 우와. 초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본인 그래. 어그로 끌어줬던 삼성... 장면이고. 아, 지금 갑자기 확 무너지는데요. 예. 지금 미드 쪽에서는 이제 수성을 글쎄요. 상대가 어쨌든 노림수를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인데 수성을 하려고 하다가 아질까지 또 한 번 죽어서 예. 이거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진이 막다가 죽고 네. 그 다음에 크라운이 막다가 죽고 아지르가 막다 죽고 그러니까 뭔가 저런 구도를 돌파하기 위해서 앞에 들어가줄 챔피언이 필요한데 마오카이는 나르한테 어차피 묶여있고 나르가 계속해서 압박을 세게 넣고 있고요. 그러면 리신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하루 선수도 계속 각을 보고 날카롭게 하면 어떻게 찰까 막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가 너무 세니까 리신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순간 본인이 이제 한 방에 터질 거라는 압박감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다가 근데 눈치를 본다고 해서 스킬이 또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서로 계속 슈팅 게임 되는 건데 KT가 아주 잘하고 네. 있어요. 리신이 안 녹으면 딴 사람이 녹습니다. 결국 두 명 녹았어요. 어이구! 이런 거 한 번 한 번이 저렇게 한 번 긁히면 아 다음에는 죽는구나 해요. 네. 다음에 죽어요. 네, 스코어가 그냥 마가마가 네. 들어가서 찢어 찢어 찢어! 그냥 네. 진짜 리신이 바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네. 네. 계속 터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 데프트가 다 맞춰요. 저 타겟이에요 지금. 그리고 KT 갑자기 경기로 네. 이거 이니시가 네. 오지마 자 비켜져 네. 점점 자리가 비켜져 숨 좀 쉬게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호응 하나 닫게 네. 생겼어요 네. 지금 앞으로 맞습니다. 못 나가요 그래서 네. 이게 이니시라기보다는 저 진짜 좀 숨 좀 돌리게 이런 얘기입니다 저 궁은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마오카이도 궁 없으면 계속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삼성도. 당장 지금 큐베 입장에서도 여유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르가 네. 앞에 아이템 저렇게 들고 있는데 네. 뒤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운데다 이거 진짜 예, 예. 와 이거 대략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이거 지금 바로스의 딜량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저게 무슨 원래 이제 포킹형 챔피언들은 소위 말해 뻥들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런 구도에서 상대 챔피언들에게 계속 압박을 넣는 건 거품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이제 그 뻥들이 게임의 기본이 됐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 뻥들이 많이 뽑는 쪽이 앞서가는 거예요. 네. 지금 아, 뻥들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아 그리고 공격이 더 쌓인 거 아닙니까? 더 유효하죠. 수비적 뻥들이 아시는 거죠? 터지겠네요. 왜요? 아 이거 터졌다. 이거 터졌어요. 이게 이런 체력 배기가 또 그렇죠. 난리 났죠. 아니 뚜벅 뚜벅 그냥 뚜벅 뚜벅 다 터졌어요. 예.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예. 상대편은 날아오는데 상대편은 쏴야 되는데 거기서 걸어가고 있어요. 별 수 없죠. 원래 그런데 진이 와 그래서 KT. KT가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좀 불안한 측면도 있었고 삼성이 어, 막 쭉쭉 밀어붙이나 싶었는데 미드 2차 포탑 뭐 한 대 차이로 못 깨고 거기서부터 역습 은근히 좀 당하더니 계속 좀 굴러가고 굴러가고 너무 심하게 굴러갔어요. 네. 그래서 그 KT의 생각이 아까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그 분명히 이제 바텀 2대 구도에서 그 라인전이 끝난 건 안 좋은 상황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제 궁극기 들고 있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활용을 한 거죠. 다들 뭐 위에서 아래에서 그냥 먼저 치는 쪽이 다 네. 녹이고 시작하니까 등 돌리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네. 그럼 한번 쳐서 녹인 쪽은 더 세요. 뭐 템이나 모든 거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 일방적으로 케이지적인 딜이 뿜어져 나오고 이거는요, 있습니다. 이거는요 공기가 예. 엄청 많이 기울었어요. 삼성 입장에서 사실 역전의 변수가 거의 대부분 사라진 수준입니다. 포탑 공략을 처음에 신나게 먼저 하긴 했어도 2차 포탑 공략을 못했고 이후에 KT의 노림수를 족족 다 맞아서 일단 탑에서 아지리가 잡힌 것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연달아 이제 상대 그 폭딜 그리고 대치구도에서 갖는 힘들이 일방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킬스코어 8대0이 지금 7천 이상 차이. 파르마프 유지. 이거는 어떤 어, 그리고 그림을 그려봐도 그 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지원군 이걸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하는 대로 네. 다 되는 그림이에요. 후 동료 3명까지 불러들이고 솔킬 당했어요. 큐베가 이렇게까지 아래쪽으로 위는요 위에 예. 차대기 바쁘죠. 너 둘라 예, 예. 너 궁 안 썼다는 걸 봐준 거야. 오 베이트 예. 활용 자 한방 이거 그냥 저기다 무빙 폼 무빙 예. 10점 예. 피하는 거 너는 총알 몇 방 예. 없잖아. 저 어차피 못 죽이죠. 예. 와 여기도 위쪽도 야무지게 지금 막 슈팅하고 있어요. 급하게 왔는데 뭐 이미 다 패하고 또 아래쪽도 막아야 되고 미드도 안 끝났어요. 아래쪽 네. 나루 있네요. 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그냥 다 뚫렸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마오카이 나오는 순간 승부수 거는 것밖에 네. 없겠는데요. 마오카이가 나와서 이니시 세게 걸고 한번 일망타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이거 또 살려보내면 지금 도차이 지금 바텀도 네. 이미 뚫렸거든요. 근데 앞장서도 네. 이미 뚫렸어요. 부패 네. 사슬로 상대 진격 살짝 저지했고요. 네. 저 포메이션이면 강력한 이니시는 쉽지 않죠. 앞에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 뿌려봤자 다 보일 텐데요. 와... 어제 집에도 안 가요 그냥? 그러니까 KT가 야 억제기는 낮아가지고 어느 기점부터 예. 보여준 플레이가 이제 픽의 이유를 다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스맵 진짜 세요. 네. 울러 네. 어, 우리 어? 스맵이 지금 3코어째로 아까 수호천사를 예.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BF도 있고 발놀림이 너무 셉니다. 예. 발놀림이 장난 아니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오, 너 큐베 예. 너 잘 걸렸다. 아 이거 못걸려. 그리고 절대 판정이야. 절대 판정. 카미라 절대 판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냥 이거는 이거 나를 네. 순간이동 쓰면서 끝내니까 네. 텐 있으면 집에 네. 갔다 오고 텐 네. 없으면 그냥 밀어. 아우 니네들 우리의 롤드컵 못 갔다. 전 세계에서 네. 롱주와 더불어서 가장 속도전에 능하다는 KT의 네. 위험이 오랜만에 와. 좀 나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제대로 네. 네. 비신 엉덩방아 쩝고요. 이거 뭐 끝났죠? 이거 뭐 1킬 기록한 거 아니죠? 그렇죠. 아, 살아서 1킬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끝났어요. 제 월드컵 우정팀이 12대 0인가요 지금? 와. KT의 속도에 한번 휘말리면 뭐 어떤 팀도 원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KT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처음부터 강조했던 그런 좀 독특한 뱀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약간 주춤주춤하던 사이에 나중으로 갈수록 이제 집중력이 더 살아나면서 상대를 아예 박살을 냈잖아요. 그렇죠.
사실 KT가 네. 속도 말씀하셨는데 KT 프런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속도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의미로. 맞습니다. 네, 기분 좋은 승리였어요. KT의 모토이기도 하죠. 네. 굉장히 빠른, 굉장히 빠른 네, 경기 네. 속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2대 구도에서 포탑이 먼저 깨지고 그리고 미드 포탑까지 연달아 막 날아가고 이러면서 사실 좀 많이 휘둘리는 그림이었었는데 어떤 타이밍, 어떤 시점부터 KT가 감을 잡았다는 듯 상대를 진짜 와르르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쇄작용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탑에서 아질이 잡히고 미드에서도 이제 마오카이가 이제 한번 과감한 노림수를 던져봤는데 또 한번 네, 잡히게 된 그 그림. 거기서부터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리진이. 네. 그래서 예. 스코어 1대 0인데 아, 삼성의 패배는 좀 그 경기 내용 자체가 좀 일방적이어서 좀 충격이 예, 좀 되긴 하네요. 하지만 경기는 아직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대 3단 2선 승자 가전되기 때문이에요. 자, KT가 2대 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것인지 아니면 삼성의 반격이 시작될지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